FC 서울과 울산 현대의 경기가 열렸던 11월 3일 일요일. 무려 14년 만에 우승 도전을 앞두고 기대에 가득 차 있는 울산 현대인데요. 풋볼 티켓 받다가 울산 팬들을 만나 K리그 1 우승 향방을 물어봤습니다. 무려 울산 현대가 2005년 이후 14년 만에 우승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울산 우승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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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승한다. 네. 네,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. 네, 울산이 우승할 것 같아요. 네. 기대할 수 있어요? 네. 무조건. 아, 무조건. 네. 우승을 한다면 네. 그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? 아무래도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김보경 선수의 영입이 굉장히 큰 역할이 있었지 않나. 워낙 잘해주고 있고 아마 우승을 한다면 MVP도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서. 아마 가장 큰 원동력은 제 생각엔 김보경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역시 선수단에 투자를 해야 선수단이 좋으니까 이제 성적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일단 선수들이 너무 좋고 감독님도 좋아요. 아 정말? 네. 선수들도 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팬들이 항상 열심히 응원을 해주면서 선수들도 힘을 받아서 우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본인이 보셨을 때 김동 감독님 어떠신 것 같아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욕을 많이 먹는 건 사실입니다.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많이 먹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팀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쨌든 감독님이 어떻게 이런 라커룸에서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선수들의 화합이나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건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우승해서 내년에도 그냥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중요한 부분에서마다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올 시즌에 작년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ACL에서 좀 어이없게 떨어지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사실 잘하고 있는데 예. 그렇죠.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. 아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이기고 있어도 항상 무서워요. 질까봐. 불안불안한. 네, 네, 조금 무서워요. 아 그렇게 있으신가. 네, 그리고 좀 재밌게. 골 좀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 다음 시즌에는 그럼에도 도전해야 한다는 포지션이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상무 입대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고요. 그다음에 믹스랑 주니어가 일단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잡거나 아니면 그에 걸맞는 선수를 영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아무래도 내년에는 빠지는 선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드필더를 좀 영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. 아니면 선수를 지킨다든지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보경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임대로 와 있는 거고 또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공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. 내년 시즌 되면 이제 박용호 선수나 이제 믹스가 군대를 가고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미드필더나 저는 이제 공격수 쪽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니오 갈 수도 있으니까 주니오 같은 골 넣는 선수 공격. 공격수. 네. 네. 저도 공격수예요. 공격수. 네. 김보경, 김보경 또. 김보경 대체 자원요. 선수들에게 응원의 파이팅 네,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자, 너무 기백이 한가요? 이거는 우승 못할 수 있어. 안 돼. 이러면 안 돼. 오케이. 자, 기백을 좀 넣어서 하나, 둘, 셋 하면은 울산 현대 화이팅으로 할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 울산 현대 화이팅. 자, 화이팅. 화이팅. 목표는 이곳은 시즌 마지막까지 식을 줄 모르는 K리그입니다. 저희 풋볼 티켓 받아도 더 따끈따끈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아디오스.